수치화 사우붓으로 손끝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로선을 연습하신 후에는 세로선을 연습해 줍니다. 사선긋기도 연습합니다. 시간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글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마름모로 기울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모양으로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자음보다는 모음을 짧게 써줍니다.
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음과 몸에 연결해서 이렇게 마름모로 그려 써주시기 바랍니다.